아산탕정 2 도시개발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 계획 승인이 내려지며 오는 2024년 첫 삽을 뜨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대학, 그리고 약 2만 2천 호에 달하는 주택이 들어설 이번 사업에 대해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째로 총 35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아산 탕정이 도시개발지구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탕정이 개발지구엔 약 42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자리 공간과 공원 녹지 하천 105만 제곱미터, 인구 약 4만 6천 명이 일주할 2만 2천 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산시는 지역 기업과 연계한 디스플레이,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매력적 창의 인재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또 3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 상업시설 등을 도보로 15분 내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산 탕정의 도시개발 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해 오는 2024년 착공과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성되면 개발지구는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은 아산시의 100년 발전을 이끌어갈 수도권을 제외한 최대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개발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부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아산탕정이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산시는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한TV 지우석입니다.